이분이 구부정하게 걸어서 아픈 게 아니고 아파서 구부정하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픈 거에 대한 불편감을 해소시켜 드려야 몸이 똑바로 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정형외과 김학선 교수입니다. 저는 소아측만증과 그 나이 드신 분의 협착증, 디스크를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정형외과 양재호입니다. 저도 역시 김학선 교수님과 같이 주로 퇴행성 우리 할머니들의 허리 질환, 퇴행성 척추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고 동시에 이제 척추 변형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측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라기보다도 허리가 옆으로 휜 것을 우리가 측만증을 합니다. 그들 다 측만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측만증이 어린 친구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아에서 생기는 측만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발성 측만증과 그리고 신경이나 근육 때문에 생기는 측만증, 이런 측만증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나이가 드셔서 근육이 없어지고 뼈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퇴행성 측만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들한테 생기는 노인성 측만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아의 측만증을 주로 치료를 많이 하고요. 우리 양재호 교수님은 노인성 측만증을 좀 더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측만증은 지금까지는 뭐 자세, 나쁜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지만 실은 나쁜 자세보다는 체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발생하는 원인을 묻어서 특발성이라고 하는데 실은 체질적인 원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이나 신경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노인에서 생기는 척추 변형, 측만증이나 후만증은 우리 양재희 교수님께서 네. 이제 노인들한테 생기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퇴행성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퇴행성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오랫동안 척추를 사용하시면서 생기는 변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측만증을 엑스레이로 보면 엑스레이 보면 크게 딱 휘어있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휜 것 치고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휜 각도가 상당히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각도를 저희가 25도 미만은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25도 미만은 우리가 군신체 검사에서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40도 넘는 정도는 상당히 미관상 문제가 있고 나중에 요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넘으면 수술을 해줘라 그렇고 50도가 넘으면 나중에도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거고 70도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심폐기능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0도 넘지 않는 측만증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노인에 대한 측만증은 경우가 다릅니다. 네, 이제 노년층에서는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회복적인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측만증이 생기면서 결국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나 그런 길들을 조금씩은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동시에 생기게 되고 뭐 다리가 저리시다든지 허리가 통증이 많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등심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등심대 검사는 뭐냐면 사람이 등에 가능하면 옷을 딱 입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뒤에 옷을 안 입거나 그 상태에서 허리를 완전히 90도로 딱 굽히고 뒤에서 보면 휜 사람은 한쪽 등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30도 정도 넘어가면 등에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측만증인지 걱정된다. 그러면 몸을 딱 붙는 옷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끼리는 벗어도 되지 않습니까? 벗은 상태에서 뒤에서 허리를 90도 굽인 상태에서 보면 양쪽이 등이 양쪽이 균형이 딱 맞아 있으면 측만증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균형이 안 맞으면 그러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간단한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심대 검사라고 합니다. 자, 소아에서 측만증 각도에 따른 수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에 측만각이 40도 넘는 경우에 수술의 기준이고요.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는 50도 이상 넘는 경우가 수술의 기준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수술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큰 치료의 방침과 지침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측만증 자체로 허리가 휘어있다라는 것으로 노년층에서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결국은 그 측만증 때문에 생기는 합착증,
그로 인한 증상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협착증 때문에 생기는 다리가 저림이라든지 이런 통증 때문에 저희가 걸어가시게 되면 가다가 오래 걷지 못하고 쉬게 되고 이제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시는 거지 측만증 각도 얼마 이상 이것 때문에 노년층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상을 판단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부정하게 다니시는 분, 앞으로 꾸부정하게 다니시는 분, 옆으로 이렇게 휘어서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 당신이 아픈 것은 허리를 꾸부정하게 다니고 몸을 삐뚤어져서 다니는 것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뒤에서 똑바로 걸으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아픈데 자제분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이분이 구부정하게 걸어서 아픈 게 아니고 아파서 구부정하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픈 거에 대한 불편감을 해소시켜 드려야 몸이 똑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아프서 구부러진 거지 구부러져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한테 자꾸 자세 똑바로 하라고 쪼우지 말고 아픈 걸 안 아프게 해주셔서 올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또 그 학생들이 오면 어머니들이 자세가 안 좋아서 애가 맨날 구부리고 앉아있고 맨날 앉아서 저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고 이래서 측만증이 생긴 거다 자세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하고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걸 옆에서 봅니다. 네, 그러한 자세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스트레스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는 적절히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내지는 더 진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 때문에 너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자세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네, 특히 그 공부할 때 앉아있을 때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가 오래돼서 그게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퇴행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세 때문에 측만증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측만증이 생긴 걸 자세로 핑계대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